내일 시장엔 또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할지,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또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시장의 상당 부분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이고 있는 중간 선거,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리스크가 사라지는 시점이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시장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입니다. 거의 1년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고점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를 우리 모두 찾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원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함께 전략적인 방법으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폴란드,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 기타 각 유럽 여러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수주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업무 계약을 위한 체결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위한 설계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계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전기술,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원전이라고 하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모멘텀과 추후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해외시장에서의 판매 개척, 그 모든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실적으로 저를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한 405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 당기 순이익 또한 34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폭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실적까지 좋아지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또한 이어진다면 시간을 두고 저는 충분히 해당 섹터가 기존의 반도체, 2차 전지와 함께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을 내일부터 다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괜찮습니다. 121선, 61선, 중기 이평선 자리에서 놓여있는데 시장의 소폭 좋아지는 시점에 맞추어서 주가가 한번 장대 양봉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급적이면 주가의 변동성이 지금 조금 줄어든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9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전기술을 살펴보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주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수소 관련 쪽으로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미코라는 종목에 집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체외 바이오 진단 사업도 영위를 하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핵심 이제 전고체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 상용화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고체 전해질 신규 물질 샘플 테스트 완료했고요. 특허 출원까지 진행을 해놨습니다. 요 이슈 때문에 10월 초에 상한가 이후에 뭐 거의 2연상 가까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우디 왕세자 국내 방한한다고 하는데 이 수소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수소 관련주들 최근 며칠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보니까 동화화성 뭐 상한가 가했고요. S퓨어셀 9%, 두산퓨어셀도 한 5% 올라있고, 범한퓨어셀까지 해서 지금 수소 관련 섹터들의 수급이 좀 쏠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관련 수소 종목들 중에서 미코라는 종목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안고 상승을 하는 부분이 큰데, 미코는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부분이죠.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뭐 한 300억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 역시 3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기업인데, 아마 올 연말에는 한 4천억에서 한 6천억 사이 정도 지금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니까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올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저평가 국면이고, 거기다가 이런 뭐 이슈까지 더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믿고 못 살 이유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 잠시 보셔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한때 이제 이 수소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서 크게 시세를 줬었었는데 바닥권까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최근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우리 이제 바닥이라는 부분을 갖다 좀 확인할 때 볼 수 있는 부분이 역해된 숄더라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지고 우측각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일봉상 강한 흐름이라서 전고점 저항자리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뭐 6월달, 7월달 지지를 받아줬던 이런 저항 구간까지 오늘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 내일 시가부터 하락 출발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동화화성이 상한가 같기 때문에 1등주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받쳐주고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추세가 지금 바닥권에서 전환을 하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이 들고 시초가부터 공략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2,500원 정도 요 사이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정도 보고 손절가 8,150원 정도 최근 만들어 놓은 박스권 하단 자리를 이탈한다 하면 그때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살펴볼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내일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종목으로 조금 전에 실적 공시가 올라온 셀트리온의 실적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3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뭐 잠정 별도 영업이익도 나왔고 지금 연결 기준 실적도 나왔는데 연결 영업이익은 2,137억 원, 매출은 6,4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60%가 넘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8%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2,000억 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연결 기준 역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뭐 보합권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과연 호실적에 내일 좀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지도 내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김도훈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